나흘간의 올해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. 명절을 맞아 성묘를 위해 저수지를 건너던 선박이 침몰해 한 명이 숨지고 자녀들이 잠잘방에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울중은 대곡 저수지를 달리던 배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며 침몰합니다. 이 사고로 성묘를 가던 실향민 9명과 선장이 물에 빠졌고 4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06년 대곡댐 건설로 수몰된 실향민들로 설 명절을 맞아 성묘를 위해 수자원 공사가 제공한 배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배가 좀 이상하다, 한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육을 잡아서 앉아라 그러는 순간 배가 전복이 돼서. 경찰은 선박 결함과 구명조끼, 7명 정원에 10명을 태운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설날을 하루 앞둔 24일에는 울주군 청량읍의 한 기와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,7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설을 맞아 아들 가족이 방문해 한동안 쓰지 않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설 다음 날 새벽에는 북구 중산동 철길에서 10대 여중생이 열차에 치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여중생이 왜 철길에 있다가 사고가 났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윤종입니다.